거물이야. 진짜 거물이야. 난 태어나서 저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본 적이 없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저분의 관등은 얼마나 높을까? 적어도 장군쯤 되지 않겠어? 장군 따윈 저분의 구두 밑바닥도 되지 않아? 틀림없이 대원수야. 아, 추미련을 꼼짝 못하게 했대잖아. 하자, 얼른 가서 앞모습 뼈대를 비치랑 꼬르륵한테 얘기해주자. 안녕히 계세요, 안난드랩나? 대원님,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유쾌하신 분이야. 아, 선명한 분이야. 오, 얼마나 진심으로 교제하는가 말이야. 수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지. 난 그런 젊은 사람이 못 견디게 좋거든. 정말 홀라당 반해버렸어. 그런데 그분께서도 내가 완전히 마음에 드신 모양이야. 줄곧 내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거든. 엄마. 응? 그분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아,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 너랑 다투지 않을 수 없겠어. 그래, 그분이 네 어디를 보겠어? 네 얼굴을 보겠니? 정말이에요 엄마. 죽은 내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문학 얘기를 꺼내실 때도 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다른 대사들과 그 카드 놀이를 했을 때도 내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 여주를 한번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렇지만 그것도 아 이번에 저희 좀 봐줄까 하는 생각에서 보신 것 뿐이야. 무슨 잡소리. 그 도끼병이야. 네가 도끼병. 술을 먹여놨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만일 저 인간이 말한 게 절반이라도 사실이면 어떻게 한다지? 사람이란 말이야 술을 마시면 마음속의 것을 밖으로 꺼내놓게 돼 있어. 마음속의 것을 밖으로. 아, 도대체 누굴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인간의 정체를 모르겠네. 물론 어느 정도의 거짓은 있겠지. 대신들과 카드 놀이를 하고 날마다 궁중에 드나들고. 도대체 누구야? 아, 떨려. 뭐 떨려? 난 하단 떨려야. 난 조금도 겁나지 않았어요. 그저 저분은 교양 있는 상류사회의 고상한 사람일 뿐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저분의 관등이 무엇이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그 당신 여자니까 그런 거지. 그 여자들한테 뭐든 대수롭지 않게 보이겠지. 쓸데없는 소리나 씹으라 싸고 말이야. 여자들이야 몇 대 맞으면 그만이지만 남편은 옷을 벗는 판국이라고. 그러고 제발 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어이, 아, 미숙아, 미숙아, 이거 좀 쳐. 아, 저기 가서 경찰관 젤지 모르다를 불러와. 네. 어, 여기 현관 밖에 있을 거야. 네. 아. 세상 일이라는 게 말이야 참 괴상해. 사람이 옷발은 좀 나는데 깡마르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굴까? 아니, 군인이라면 어떻게 이 관등쯤이라도 짐작을 해보겠는데 말이야. 이 프로코트를 입고 있으니 이거야 원. 아까 여관에서는 계속해서 속내를 감추고 한평생 걸려도 풀 수 없는 비유와 수수께끼를 늘어놨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술 몇 잔 걸쳤다고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게다가 필요 이상의 말까지 했지. 이 젊은 사람이라 표가 나. 예, 갖다 이거 봐봐요. 이제 뭐라 그랬어? 어떻게 됐나? 주무시나? 아직 아니에요. 잠시 기지개를 펴고 계십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네 이름이 뭐라 그랬어? 50호예요, 많이. 50! 빠져, 어? 그래, 어때? 잘 먹었나? 잘 먹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이거 봐, 자네 주인날이 집에는 백작이니 공작이라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게 직접해. 뭐라고 대답하지? 잘하면 대접이 더 좋아지겠지? 네, 그럼요. 50도, 이 기계에서 보안공장 잘생기셨어. 50도 지 됐어, 그만하라고. 너희들은 그런 쓸데없는 말로 지금 나 50도, 니 주인께서 관등이 뭐야? 어, 보통 입었을 이래, 정말. 너희들은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야. 그만 못해. 어? 저, 여보게. 주인께서는 엄하신가? 네, 질서를 좋아하시죠. 빈틈이 눈곱만큼도 없음죠. 그래, 나는 말이야, 자네 그 얼굴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말이야, 50분! 주인께서 거기서 어떠셨어? 제복을 입고 다니셨어? 아니, 저면 지금처럼 프로코트 앉아 걸치고! 제발! 그만하라 그랬지! 시끄러워! 이기시 조용히 좀 해! 어?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나중에 차 한 잔쯤 마시는 것도 괜찮을 거 아닌가. 자, 여기. 나리, 가난한 인간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좋아, 좋아. 나도 기뻐. 그런데 말이야, 여보게. 주인께서는. 주인께서는 어떤 눈을 가장 좋아하셔? 아니, 제발 말 좀 하자고! 여보게, 말 좀 해주지 않겠나? 제일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좋아하시던 게 뭐냔 말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제일 좋아하시는 건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일이죠. 좋은 음식? 네, 좋은 음식! 아, 저 같은 거는 미천한 농노입니다만 주인께서는 저를 아주 극진히 보살펴 주시죠. 맹세합니다! 어디에 가거나 하면은 늘 어떻든 50호, 음식은 잘 대접하든? 하고 물어보시죠. 나빴습니다, 나리! 하고 대답을 하면은. 그래? 그거 아주 나쁜 주인이구나. 집에 가거든 잊지 않도록 꼭 얘기해주게. 하고 말씀하시죠. 자네 참 좋은. 나한테 달려주게 50분 나도 줄게. 이거 진짜 찐명이. 가자. 자기 방으로 늘 가. 가자마시니까 너한테 할 말 있어. 시간이든 그 조잘되게 생겼구만 저기. 나리의 시중이나 들게나. 어? 집에 있는 거 다 뭐든지 있으니까 요구하게.
현관 밖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아? 그리고 딴 놈들은 아무도 집안에 들여보내지 마. 특히 장사꾼 놈의 새끼들. 알겠나? 들어오면 말이야. 발로 툭툭 차서 밀쳐버려. 예! 보기 좋게, 어? 툭툭, 툭툭 차서 밀쳐버리는 말이야.